핵심 콕콕 조리기술사 필기 시험 문제. 효소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식품의 갈변 현상 중 성질이 다른 것은? 갈변 현상.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효소적 갈변. 갈변하는데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여하는 겁니다. 감자, 과일, 홍차, 동물의 멜라민 색소. 비효소적 갈변. 효소에 의해 앓는 갈변. 간장, 된장, 마이야르 반응, 캐러멜 반응.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보기 살펴보면 감자의 절단면의 갈색, 효소죠. 티로시나제, 홍차의 적색, 폴리페놀 산화효소, 효소적 갈변. 된장의 갈색, 비효소적 갈변. 다진 양송이의 갈변, 효소적 갈변.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효소적 갈변이고 된장의 갈색은 비효소적 갈변입니다. 그럼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감자를 썰어 공기 중에 놓아두면 갈변되는데 이 현상과 가장 깊은 효소는? 했습니다. 감자. 효소적 갈변. 이효소적 갈변, 티로시나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밀라제. 소화효소죠.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 얄라핀, 고구마 잘랐을 때 하얀 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감자, 티로시나제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사과, 배 등 신선한 과일의 갈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과일, 갈변, 효소적 갈변. 갈변하면 효소적 갈변. 효소적 갈변을 막기 위해서는 pH를 낮춘다. 비타민 C 첨가. 당류 첨가, 산소 제거, 온도 10도 이하, 구리, 철, 기구 사용하면 갈변이 되겠죠. 갈변을 막으려면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접촉시킨다. 공기 접촉시키면 갈변되죠? 뜨거운 물에 넣었다 꺼낸다. 과일 넣었다 꺼내면 색깔은 변하지 않지만 식감은 X죠? 철제 칼로 껍질을 벗긴다. 철제, 철 사용 금지했습니다. 레몬즙에 담가 놓는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식품의 갈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감자는 물에 담가 갈변을 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과는 설탕물에 담가 갈변을 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냉동 채소의 전처리로 블렌칭하여 데쳐 갈변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오렌지 등 갈변 원인 물질이 없기 때문에 미리 껍질을 벗겨 두어도 변색하지 않는다. 아니겠죠? 복숭아, 우리 껍질 바뀌어 놓으면 갈색으로 되겠죠? 이 복숭아, 과일의 색소, 폴리페놀 옥시다제에 의해 산화되어 갈색의 멜라민으로 전환됩니다. 멜라민.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가실 중 밀감이 쉽게 갈변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우리 갈변 방지할 때 조금 전 언급했듯이 비타민C 첨가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 보기를 봤을 때 3번 비타민C 함량이 많으므로 비타민C 맞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아미노산, 단백질 등이 당류와 반응하여 갈색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 이거는 비효소적 갈변 되겠죠? 보면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폴리페놀 옥시다제 과일에 있는 색소 변화죠. 마이야르 반응 단백질과 당. 캐러멜화 반응 당 반응이죠. 티로시나제 감자 색소 갈변 반응 색소죠. 효소 감자 갈변 효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색 물질 생성하는 반응 마이야르 되겠죠. 문제 7번 다음 중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일으키는 것은 캐러멜화 비효소적 반응 갈변. 캐러멜화 비효소적 갈변이며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당류 되겠죠. 캐러멜화 할 수 있는 온도 160도에서 180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 8번 아미노 카르보닐화 반응, 캐러멜화 반응, 전분의 호정화가 일어나는 온도의 범위는 그랬습니다. 아미노 카르보닐화 반응, 이거 마이야르 반응, 단백질과 탄수화물, 당류의 반응이겠죠. 당류의 반응, 캐러멜 반응, 당류, 전분의 호정화. 이거는 곡류에 수분을 넣지 않고 열을 가해서 일어나는 반응. 이거 팝콘 생각하시면 됩니다. 팝콘, 누룽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미노 카르보닐화 반응은 120도, 캐러멜 반응 160도에서 아까 180도라고 그랬죠. 호정화, 전분의 호정화 180도, 160에서 180. 그러면 정답 3번 되겠죠. 100도에서 200도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설탕 용액이 캐러멜로 되는 일반적인 온도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설탕 용액 당이죠. 캐러멜로 되는 일반적인 온도 160에서 180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식품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과일, 감자, 홍차, 그리고 비효소적 갈변, 된장, 간장, 마이야르 반응, 캐러멜 반응. 여기서 봤을 때 효소적 갈변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식품 홍차 되겠죠?
간장, 캐러멜, 비효소적 반응. 11번, 다음 중 효소적 갈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효소적 반응,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복됩니다. 효소적 갈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비효소적 갈변 반응. 간장, 비효소적 갈변 반응. 장어구이, 비효소적 갈변 반응. 사과 주스. 사과, 우리 갈아서 놓았을 때 갈변 되죠? 효소적 갈변 반응. 이렇게 연관 지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효소적 갈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열하여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 맞겠죠? 불활성화돼야죠. 효소의 최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pH를 낮춘다. pH 낮춰줍니다. 아황산가스 처리를 한다. 맞겠죠? 산화제를 첨가한다. 산화제 첨가하면 안 되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3번, 침, 타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은? 그랬습니다. 우리 침 하면 아밀라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에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거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단백질, 카제인, 인단백질이라고 그랬죠? 지웠습니다. 두 개 남았죠? 그러면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설탕을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시킨다. 설탕 이당류입니다. 그러면 설탕은 소장에서 소화시키겠죠? 분해시키겠죠? 1번 되겠습니다. 14번, 지방 분해 효소는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지방. 한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분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그랬죠? 리파제 되겠습니다.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말타제, 말토스. 분해 효소가 되겠죠? 트립신,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담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담즙.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유화작용을 한다. 간에서 생성된다. 소화효소이다. 지용성 비타민과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 우선 담즙은 이런 지방을 담즙은 지방이 소화되기 쉽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리파제가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는 아니겠죠? 소화를 돕는 효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화효소이다.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16번, 일반적으로 소화효소의 구성 효소는 그렇습니다. 소화효소. 소화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번, 소화효소와 작용이 바르게 나타난 것은 펩신,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 리파제겠죠? 리파제. 큐티알린.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밀리아제. 전분, 소화효소. 치매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의 한 종류입니다. 큐티알린은 트립신, 단백질 분해효소입니다. 트립신, 단백질 분해효소, 리파제, 계속 반복됐듯이 지방 분해효소가 되겠죠? 그럼 정답 2번 큐티알린, 아밀라아제의 한 종류,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 이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영양소와 해당 소화효소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트립신, 맞습니다. 탄수화물, 아밀라아제, 이거 침샘에서 나온다 했죠? 지방, 리파제, 맞죠? 설탕, 말타아제. 설탕은 포도당과 가당으로 되어 있는 이당류죠? 그러면 스쿠라제, 말타제 이당류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겠죠? 그러면 잘못된 거 4번 되겠습니다. 19번, 당류와 그 가수분의 생성물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메가당 이당류죠. 포도당과 가당, 아니고 포도당과 포도당 되겠죠? 설탕, 포도당과 포도당 아니겠죠? 포도당과 과당. 유당, 포도당과 갈락토스 맞겠죠? 이눌린. 이눌린은 뿌리 성분에 있는 건데, 돼지감자, 우엉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눌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섭취 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유당. 이 보기와 틀린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고구마 가열시 단맛이 증가하는 이유는? 단맛이 증가한 이유는 익지 않은 베타아밀라제가 열에 의해서 베타아밀라제가 활성화되어서 단맛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 때 누룩 곰팡이에 의해 가수분해 되는 주된 물질, 우리 간장, 된장, 뭘로 만들죠? 콩이죠? 그러면 정답은 단백질 되겠죠? 22번, 두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두류, 콩. 글리시닌. 콩을 익히면 단백질 소화율과 이용률이 더 높아진다. 맞죠? 아까 생콩, 날콩, 익지 않은 콩, 안티트립신, 히말라야
기억나시죠? 2번 1%의 소금물에 담갔다 그 용액에 삶으면 연화가 잘 된다. 그쵸? 콩 담갔다가 해야겠죠? 콩에는 거품의 원인이 되는 사포닌이 들어있다. 맞죠? 콩의 주요 단백질은 글루텐이다. 글루신이라고 했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의 단백질이겠죠? 적합하지 않은 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효소 부분을 마치겠습니다.